여러분은 나의 존재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나요? 내가 하는 말이나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에 감춰진 있는 그대로의 나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관계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 아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심리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숨기거나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단절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겉으로는 문제 없다는 듯 상냥함과 간대함으로 상대에게 나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려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 속에 감춰왔던 은밀하고 어두운 것을 타인에게 비추었을 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와 같은 느낌이 몸속에 스며들면 우리는 나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는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타인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담담히 담아낸 영화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타인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쓴 채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의 상영작 드라이브 마이 카 1부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가오쿠 유스케는 연극 배우이자 연출가입니다. 그에게는 오토라는 이름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배우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드라마 작가로 전향하였습니다. 오토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인 가오쿠와 성관계를 맺고 나면 무언가에 홀린 듯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땐 몽롱하고 희미한 상태가 되는지 다음날 자신이 한 이야기의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가오쿠는 그런 아내 대신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하여 전달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드라마의 대본이 되는 것이었죠. 영화에서 그녀는 전생에 칠성장어였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스로 전생에 칠성장어였다고 느끼는 한 소녀. 그녀는 몰래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학생 집에 숨어들어 구석구석 그의 흔적을 탐닉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남학생이 집에 숨어들 때마다 그녀는 그의 물건을 하나씩 훔치기 시작합니다.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사소한 연필이나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훔치고는 물물교환이라도 한 듯 자신의 물건도 몰래 그의 방에 놔두고 옵니다. 나중에는 탐폰이나 속옷과 같은 다소 성적인 적나라함이 드러나는 물건을 몰래 두고 오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서로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에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금기할 때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욕망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낯선 공간에서 그녀 자신의 성욕을 배설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단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학생과의 긴밀한 연결을 원하는 관계적 욕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에서 그에게 다가갈 용기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에게 온전히 수용받고 연결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스스로의 몸을 만지며 표출하고 싶은 충동의 형태로 올라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마냥 일방적이고 싶지만은 않기에 스스로의 공허한 배설을 금기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주인공 가오쿠에 대한 오토 그녀의 마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토가 내뱉은 이 이야기는 그녀가 가오쿠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관계적 욕구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학생을 오토 자신, 그리고 짝사랑하는 남학생을 가오쿠에 대입해보면 다소 기이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녀의 욕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가오쿠는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 아내에게도 기본적으로 헌신적이고 공감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을 두고 오토는 다카츠키라는 젊은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가오쿠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죠. 그녀가 가오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오쿠가 농내장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깜짝 놀라 한달음에 달려와 그를 품에 꼭 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은 단순히 자신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한 한 여성의 일탈이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가쿠가 채워주길 바랐지만 끝끝내 채워주지 못한 어떤 공허함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선 폐렴으로 사망한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상실에 의한 상처였는지 오토는 다시 아이는 갖고 싶지 않다고 가쿠에게 얘기합니다. 원작 소설에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 위태로운 시기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의 캐릭터 연구에 탐욕스러울 만큼 빠져들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고 그도 동의했다. 알았어. 이제 아이는 갖지 말자. 당신 좋을 대로 하면 돼. 돌이켜 생각하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어쩌면 아이를 잃은 일이 그녀 안에 그런 욕구를 눈뜨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일 뿐이다. 어쩌면 오토는 가오쿠가 자신의 삶에 좀 더 관여해 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분노와 갈등의 형태였든 온정과 공감의 형태였든 당신 좋을 대로 하면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이 말은 단순히 내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라기보다 딸을 잃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 내 고통에 참여해 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봐야 했을 테죠. 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것이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딸의 죽음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아마 가오쿠는 이 일이 아니라도 오토에게 늘 비슷한 태도를 취해왔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대체로 오토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일관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오토는 그런 가오쿠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론 어떤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평화롭고 사이좋은 부부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생의 칠성장어였던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남학생의 집, 즉 가오쿠의 마음이라는 집에 몰래 숨어든 것이죠. 가오쿠라는 존재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마음의 방을 세세히 관찰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와 접촉하진 못했기에 깊은 공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안개와도 같은 그의 상냥함 앞에서 나의 속모습을 내비치는 것은 혼자서 벌거벗는 듯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야기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신을 깊이 느끼고 싶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직접 나누는 게 나는 너무 두렵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녀의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방향을 잃은 채 불만족의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만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외도는 이야기 속 소녀의 자위행위와 동치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오쿠와 적절한 연결감을 경험하지 못한 오토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우려는 행위였을 겁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깊은 죄책감과 초라함을 느꼈던 것 같지만요. 영화의 도입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오토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가오쿠에게 저녁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는 그날 저녁 돌연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자신의 부정을 털어놓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가오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대로 상처받았어야 했다고 그녀의 외도를 힘껏 원망하고 스스로 그녀를 외면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녀가 외도한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못 본 척,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녀를 대했습니다. 아마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을 테죠. 그게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스스로의 분노와 질투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아니면 스스로가 그녀의 마음을 방치했다는 것을 직감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사실 영화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들려준 전생의 칠성장어였던 소녀의 이야기에서 소녀가 짝사랑하는 남학생의 방에 몰래 숨어들었을 때 보통의 남학생들과 다르게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 어머니의 강한 통제가 느껴진다고 말한 대목일 것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통제 속에서 자란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평화롭고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약적인 추측일 테지만 가오쿠가 그런 통제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거나 혹은 마치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만 같은 태도를 오토가 지속적으로 느꼈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 그의 그런 심성이 자연스레 녹아든 것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오쿠는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외도를 목격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분노보다 이 분노를 표현했을 때 드러날 무수한 갈등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두려웠을 테죠.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말에 함부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말했다가 혹은 그녀의 아픔을 잘못 건드렸다가 되려 깊은 수렁에 빠지진 않을까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외도와 방황을 더 깊숙이는 그녀에 대한 스스로의 분노와 슬픔을 억압하고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가오쿠와 오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둘은 각자의 솔직한 마음을 서로에게 숨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자기 자신을 적절히 포장해서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익숙한 둘이었을 겁니다. 가면을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할 서로에게조차 말이죠.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연결되려면 서로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조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을 명료하게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안전하게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정은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충분한 신뢰와 안전을 경험할 때 동물적 감각의 수준에서 감정은 자연스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가오쿠와 오토는 서로를 아주 깊이 신뢰한 관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각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났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관계에선 네 감정을 한번 표현해봐 라는 말이 크게 소용없습니다. 스스로가 무슨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희미할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면 가슴이 아닌 머리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어려울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해야 합니다. 서로의 표정이 어떤지, 말의 억양이 어떤지, 어깨가 움츠러들었는지, 손은 편히 놓아두고 있는지, 시선을 피하고 있진 않는지, 서로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방패를 잠시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응시할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대화가 오토가 죽고 난 후 한 연극제에서 만난 운전수 미사키와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후유증으로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한 남자 배우와 어머니의 폭력과 상처로 마음의 문을 꾹 닫은 채 살아가는 젊은 여자 운전수는 과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요? 2부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